마녀의 사과 농장. 할까? 여기가 어디지? 성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. 맞아, 나에겐 디도가 있잖아. 휴, 디도를 봐도 잘 모르겠고. 배도 고픈데 그냥 안 간다고 할걸 그랬나? 에이, 그냥 돌아가자. 이 달콤한 냄새는 저쪽인가? 아하, 여기서 나는 사과 냄새였구나. 우와, 맛있겠다. 하나 먹어볼까나? 잠깐, 주인도 없는데 마음대로 먹는 건 공주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. 하지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. 어쩌지? 여기서 루트가 하는 사과를 한 개만 먹나? 사과를 한 박스? 야, 근데 어린이가 한 박스나 먹어? 어휴. 일단 한 개. 그래,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딱 하나만. 이상한. 맛있다. 어? 저게 뭐지? 뭐야? 걸리면 죽. 어? 이것도 무슨 소리야? 야, 걸리면 죽는데. 마녀가 아니라 네 누나다. 너는 누구냐? 큰일이다. 꼬맹이, 혹시 사과를 먹었나? 죄송해요. 딱 하나 먹었어요. 한 개라. 좋아, 용서해주지. 그런데 넌 누구지? 저는 미래공주라고 해요. 그렇군.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. 자, 사과 하나 먹으면서 얘기해봐. 걱정 마, 독사가 아니니까. 마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. 이곳은 무슨 일이지? 저는 아빠의 부탁으로 어릴 적에 아픈 네 명의 언니들을 찾아가고 있어요. 네 명의 언니? 아, 아빠가 주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뭐냐는 척? 어? 왜 그러세요? 아니,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. 그게 뭐예요, 재미없게. 어라, 너 마녀 앞에서 꽤 당돌하구나. 아까 네가 먹은 건 독사과라고. 농담이야. 그래요? 그럼 그만 볼게요. 잠깐, 너 꽤 어려 보이는데 혼자 여행할 수 있겠어? 네? 게다가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. 와우. 내가 언니들을 찾는 걸 도와주지.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어. 아니,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난 괜찮아. 아, 정말 괜찮아요. 사실 돌아가려던 참이었거든요. 내 꽃집? 일단 사과나라로 가면 되겠군. 뭐해? 어서 가자. 무시무시한 마녀와 함께하는 기분이라니. 성질도 고약한 것 같은데? 뭐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서 가요, 마녀님. 미가 얘네 할 말은 다 하는 편이구나, 얘가. 네 언니인데. 아, 잠깐만. 이거 그 돼지편까지 한번 볼까? 뭐? 아니 그. 뭐야, 돼지병이야. 그 한 박스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다. 여기가 어디지? 속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. 맞아. 이 새끼 좀 하겠던데. 아, 잠깐. 하지만 자, 한 박스 다 먹어 치워버릴 테다. 와, 맛있다. 야, 껍질만 커먹네. 내 배도 부르고 성으로 돌아가야겠다. 누구냐? 내 사과를 훔쳐먹은 게. 어?
루트가 달라. 잘못했어요. 딱 한 개 먹었어요. 정말이야? 정말이에요.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딱 한 개만 먹었어요. 발 밑에 그건 뭐지? 당구하기 거짓말을. 잘못했어요. 남의 사과를 한 박스나 훔쳐 먹었으니 값을 치러야지. 그나저나 너 같은 꼬맹이가 이 산속에 무슨 일이지? 저는 미리 공주라고 해요. 아빠의 부탁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. 공주처럼 보이지는 않는데. 뭐라고요? 아빠의 부탁이란 건 뭐냐? 그러니까 어릴 적 헤어진 네 명의 언니를 찾아가서 만나보는 거예요. 네 명의 언니? 아, 아빠가 주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아니,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. 그게 뭐예요? 제 얼굴 빨리 원래대로 바꿔주세요. 어허, 너 많이 아파서 참 당돌하구나. 이번엔 뭘로 만들어줄까? 소? 개? 잘못했어요, 마녀님. 걱정 마. 내일이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. 에? 다행이다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뒷걸음치신다. 잠깐, 너 꽤 어려 보이는데 혼자 여행할 수 있겠어? 응? 게다가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. 응? 내가 언니들을 찾는 걸 도와주지. 여기는 루트가 똑같네, 그나마. 아니,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난 괜찮아. 아, 정말 괜찮아요. 사실 돌아가려던 참이었거든요. 내 보침? 일단 사과나라로 가면 되겠군. 뭐해? 어서 가자. 무시무시한 마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성질도 고약한 것 같은데. 뭐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서 가요, 마녀. 이게 루트가 싹 이제 여여가지고 난 참 좋아. 그래야지. 아우. 소리 좀 올릴게요. 좀.